안녕하십니까. 가요TV와 함께하는 임지영의 클릭앤가요의 임지영입니다. 임지영의 클릭앤가요는 가요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을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임지영의 클릭앤가요의 문을 활짝 열어줄 가수는 고향이 하동이라 이름까지 하동진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랑드롱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닙니다. 인연이란 곡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가수 하동진이 부릅니다. 당신도 여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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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여자 당신의 뒷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세월에 가려진 작아진 어깨가 이제 쓰야 보이네 당신의 얼굴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세월에 물들은 고왔던 얼굴이 이제 쓰야 보이네 내가 쉴 곳은 당신의 품 내 편만 되어준 사람 고마워 정말 사랑한다 그 흔한 말도 못하고 그큰 사랑 꼭 갚아줄게 당신도 여잔걸 여자 여자 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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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 당신도 여자 당신의 얼굴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세월에 물들은 고왔던 얼굴이 이제서야 보이네 내가 쉴 곳은 당신의 품 내 편만 되어준 사람 고마워 정말 사랑한다 그 흔한 말도 못하고 끝은 사랑 꼭 갚아줄게 당신도 여잔걸 여자 여자 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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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 당신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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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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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 당신도 여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직접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한 주인공입니다. 각종 분야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장식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위로는 엄한 부모님 공경하고 아래로는 오로지 자식에게 올인하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을 가슴에 안고 어깨 위에 매달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아왔겠지요. 박경숙이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쉽게 즐겁게 보내련다. 남은 기쁨은 그것뿐이다. 모진 세월 흘러가고 젊은 커버렸네. 노희들의 빛을 보고 세월 따라 살리라. 남은 세월 뜻있게 즐겁게 보내련다. 남은 기쁨은 그것뿐이다. 남은 기쁨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어느 날 무심코 가던 길에서 잔잔하던 내 마음에 힘없이 밀려와 하얀 물결이 되어 다가온 사랑. 잔잔한 내 마음 일렁이며 사랑으로 찾아온 소중한 사랑. 어느 날은 아침 햇살에 피어나는 물보라처럼 가슴에 젖어오고 호젓한 숲길을 지나 넓은 들판에 바람꽃이 되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핏빛처럼 붉은 장미꽃으로 다가오는 사랑. 그대는 시도 때도 없이 늘 내 마음에 그리움의 향기를 피워냅니다. 참 좋은 글귀죠.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각종 가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입니다. 세련의 대명사 김설이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돌아서간 너의 그 마음 노을 짙은 카페에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본다. 무엇이 너와 나를 슬프게 했는지 된 거야.
돌아서간 너의 그 발길 노을 짙은 카페에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본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항상 멋진 슈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신곡은 흥이 넘치는 창법의 세미 트로트로 툭툭 던짓하면서도 끈끈한 창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금세 따라 부르게 만들 정도로 은근히 전염성이 강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현준이 부릅니다.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술잔 또
첫 단추를 끼워준 야이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신가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행복지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행복지수가 높게 나올 것 같네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까요. 늘 봐도 부럽습니다. 노은주가 부릅니다. 당신의 품. 모범 가수상을 수상한 노은주 씨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품. 누구에게나 인연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인연들을 찾고 기다리고 상상하면서 사랑과 그림의 환상을 키우죠. 정말이지 일생에 서로 몸과 마음을 줄 조건 없는 진실한 인연을 만난다며 이 메마른 현실은 그다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개구쟁이 동네 친구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외치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기철이 부릅니다. 내 사랑 받아줘. 대장부 자존심 들어보소. 사내답게 살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아니 된다 하지 마라. 사나이 가슴 파고드는 당신을 위해 살겠소. 님의 향기 느끼며 대장부 가슴 타고 있소. 나의 사랑 받아주오 받아주오 주어. 깊은 밤 님 생각에 산내 가슴 타고 있어. 대장부 진심을 믿어주어. 아니 된다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주어. 님은 내 여자요. 내 사랑을 받아주어. 자존심 들어보소. 사내답게 살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아니 된다 하지 마라. 사나이 가슴 파고드는 당신을 위해 살겠소. 님의 향기 느끼며 대장부 가슴 타고 있소. 나의 사랑 받아주오 받아주오 주어. 깊은 밤 님 생각에 산내 가슴 타고 있어. 대장부 진심을 믿어주오. 아니 된다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주오. 님은 내 여자요. 내 사랑을 받아주오.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 신하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한마디 철학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B는 Pulse, D는 Death, 그 사이에 C는 즉 Choice,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추억의 영도다리에 몇 번이나 다녀왔을까요? 나홍길이 부릅니다. 추억의 영도다리. 찾아왔네 찾아왔네 나
언제나 종말이 기다리고 있겠죠. 진정으로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랑이나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느 순간 불행으로 바뀌는 이유는 소유하고 지배하려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괴로워질 때는 사랑의 대상을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듯해요. 그리고 그러한 집착 대신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선택해야겠지요.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럭셔리란 표현이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화려함으로 무장했습니다. 박세영이 부릅니다. 허상. 계속해서 모범 가수상을 수상한 박세영 씨의 무대입니다. 허상. 이젠 다시 믿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했던 지난 내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두 번 다시 그런 사랑하지 않을래. 거짓말로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오랫동안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인연들이 있었겠지만 진정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인연으로 나의 사랑으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운명 같은 인연은 분명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그렇게 연결되었던 인연이 떠나는 겁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윤미가 부릅니다. 가시나요? 자, 계속해서 모범 가수상을 수상한 윤미 씨가 들려드립니다. 가시나요? 보이기는 어렵지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어렵죠. 총명한데 바보처럼 보이기는 더욱 어렵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하는 일마다 마음이 편할 듯해요. 이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이 오겠죠.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마다 잘났다고 날뛰는 세상에 조금은 못난 듯이 비켜서 있는 것도 아마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요계의 명품 보이스, 인성 좋기로 소문난 가수 이현승이 부릅니다. 바보 사랑. 사람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한 이현승 씨의 노래입니다. 바보 사랑. 사랑, 바로 사랑, 당신을 사랑해.
사랑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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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갈 때까지 당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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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갈 때까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이색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안 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중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가수로, 판소리 전수 지도자로, 수필집을 낸 작가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부끄럽네요. 이번에 들어볼 곡은 현재, 지금 눈치 보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의미로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임성일이 부릅니다. 하루 이틀.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친구인 것 같아요.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인연이라고 하지요.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작사까지 하고 있는 중저음의 보이스칼라가 매력적인 가수 김성우가 부릅니다. 여보게 친구. 온 우린데 욕심 후회도 미움도 무엇하니 남은 인생 우울 멋지게 어차피 가을낙엽 물들어 손잡고 사세나 그럴 거지 친구 친구야 이어보게 친구 잇몸으로 태어나 여기까지 온 우린데 욕심 후회도 미움도 무엇하니 남은 인생 우울 멋지게 어차피 가을낙엽 물들어 우리도 편히 가는 것 여보게 친구 우리 만날 땐 젓가락 인생 두 손 잡고 사세나 그럴 거지 친구 친구야 손잡고 사세나 그럴 거지 친구 친구야 그럴 거지 친구 친구야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즐거우셨나요? 마지막을 장식할 가수의 노래 중에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키스해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이라는 익숙한 가사의 곡인 하이하이하이라는 노래는 제목은 몰라도 노래는 유명하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 실력뿐 아니라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용을 전공한 것도 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으로 몸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파워풀한 보이스 서주의 여기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먼저 떠날 수밖에. 내가 먼저